일본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자동차는 독일 브랜드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춤해 보였는데요. 하이브리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혼다의 어쿼드 하이브리드 시승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혼다의 시승회가 열리는 경기도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모델이 10세대 어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차로 약 2시간을 운전해 가평에서 춘천까지 다녀왔는데요. 직접 운전해보니 하이브리드의 정숙함을 최대로 살린 모습입니다. 주행하는 동안 가속을 해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일본 완성차들은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은 독일차가 주도해왔습니다. 지난 5월까지 벤츠와 BMW는 약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해왔는데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비중은 15%까지 낮아지며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진 라인업의 보완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대표 주자는 도요타와 혼다입니다. 연달아 신차를 내놓으며 올 하반기까지 판매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요타는 캠리 8세대 신형 모델을 지난해 출시했습니다. 이후 일본 브랜드 중형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결과 5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4천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당초 목표로 잡은 연간 5,500대의 80%를 이미 달성한 겁니다. 이 중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2천 대 이상으로 60%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판매량 만 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어쿼드 하이브리드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그동안 어쿼드 가솔린 차량을 주력 차종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지난해 어쿼드 2.4L 가솔린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약 2배가량 더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세대 모델로 교체하며 하이브리드를 주력 모델로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혼다는 신형 어쿼드의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을 60%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더욱이 하반기 유가 상승으로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신범준 혼다코리아 홍보실 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근 혼다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혼다 어쿼드 하이브리드는 2017년 1월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동급 최고의 연료 소비와 다이나믹한 주행성을 완벽하게 양립한 혼다만의 스포츠 하이브리드 기술을 실현하여 출시 한 달 만에 900대 정도의 예약이 되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쿼드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디자인, 첨단 기술, 안정성, 동급 최고의 연비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자신감을 실현하여 완벽하게 새로워졌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2018년도에 신형 어쿼드 출시를 시작으로 매력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2017년도 이어서 연간 1만 대 판매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세대 어쿼드 2018년도 목표 대수는 약 6천 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출시 계획과 시장 전망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국내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매우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 현상이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소비 문화가 안착되면서 국내 수입 하이브리드 시장은 꾸준하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어지는 정부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역시 지원, 그다음에 사업 세제 혜택, 주차 할인 등등 하이브리드 시장의 성장 요인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다 코리아는 역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하고자 디자인, 첨단 기술, 안정성, 동급 최고 연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진 새로워진 어쿼드를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고요. 10세대 어쿼드 출시 이후에 구체적인 신차 계획은 아직은 있지 않으나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객 니즈에 부합되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서 한국 시장에 판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혼다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본차 시장을 선점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